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10월 16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이상로의 빨간 주식 또는 이상로를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식 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만큼 좀더 빠른 정보, 질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원넷에서 현재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이상로의 육감 투자 월화수 1시 50분에 방송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계시는데 다음 주부터는 거기에 대한 컨셉이 조금 바뀔 겁니다. 바로 종목 상담도 함께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시면 여기 방송상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방송을 통해서도 자세하게 여러분들의 종목을 해법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가 트렌드 2기 지금 모집을 다음 주 목요일 날 시작을 하는데요. 10월 24일 시작입니다. 10월 24일, 25일 양일간 총 6시간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이 교육과 함께 이 교육은 다시 보기도 가능하시니까요. 한달 동안 이때 부지정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적정 주가 계산기, 그리고 주가 반등 계산기, 그리고 바닥, 고점, 화살표 설정 방법까지 요세 가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한 가지 실전 매매를 한달 동안 같이 라이브 방송과 그런 문자 서비스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요네 가지 혜택도 함께 받아볼 수 있으니까 2기 교육생들에 한해서 이 서비스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청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번호나 또는 가입에 대한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에 자세한 내용은 여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자, 이렇게 2기 현재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요 와우넷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요. 요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커리큘럼에 대한 부분도 연관된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유튜브 동영상을 한번더 확인해 보시고요. 또는 여기 커리큘럼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부분 함께 확인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강 후기도 많은 분들이 적어 놓으셨는데요. 교육 후기 확인하기를 클릭하시면 다른 후기들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 네 가지 혜택을 함께 드린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뭐한달 이용하는데 뭐 지금 44만 원뭐 이런데요. 뭐 라이브 방송이나 문자만 받으시더라도 근데 이런 거다 합쳐서 함께 또 교육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기회가 될수 있으니까 많이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증시 자체에서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좀 존재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키워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중국 증시가 오늘 하락 마감을 했고, 하락 마감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일본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했습니다. 자, 이틀 연속 상승 마감을 했고, 저 환율이 1184원 89원, 오늘 89원까지 올랐죠. 89원 24전이네요. 환율이 지금 상당 부분 올랐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 오늘 금리 인하 결정, 이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볼수 있죠. 그 앞서서 방송을 할때 정유성 앵커도 그렇고, 이 환율에 대한 개념이 조금은 안 잡혀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그 환율이라는 것을 조정을 할수이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환율이라는 것을 조정하는 데에는 크게 봤을 때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양적 완화 조치가 있죠. 그리고 이두 번째는 바로 금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금리는 다른 말로 뭐예요? 이자라고 합니다. 이자. 이자를 조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돈을 어디에 맡겨요? 이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대출금리가 오르죠.
그 은행에 돈을 많이 맡기죠. 왜냐? 예금 금리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은행의 역할을 이제 여신과 수신이라고 얘기하는데 돈을 빌려주거나 받거나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이 금리라는 것은 이자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리를 조정한다고 해서 통화량에 곧장 우리가 쓰는 이런 돈의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습니다. 돈의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은 바로 양적 완화죠. 왜냐 이거는 지금부터 돈을 찍어내겠다. 추가로 돈을 더 찍어내겠다. 그럼 이 돈이 유통이 되겠죠. 유통이 되면 어떻게 돼요? 곧장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니까 시장에 뭐 돈에 대한 가치가 낮아지거나 또는 높아지거나 곧장 변화가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금리는 아니거든요. 금리는 이자예요. 그럼 이 이자를 바꾼다는 개념은 결국에는 이자를 높게 하고 이자를 낮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는 지금 당장은 티가 별로 안 나지만 앞으로에 대한 돈의 가치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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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물 경제에 미치는 여파는 뭐가 빠를까요? 그것은 바로 양적 완화나 양적 축소가 훨씬 더 빠르겠죠. 그러면 금리는 시간적인 부분이 걸리겠죠. 그것이 우리가 경제학적에서 봤을 때는 6개월 내지 1년이라는 최소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야지만 시중에서 돈에 대한 가치가 달라진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 환율이 단기간에 다시 한 번 더 올라서는 것은 그에 따른 뭐랄까요 이제 기대감 그리고 워낙 약세 기조로 접어들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암시를 해주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얼마 전까지 1200원대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달러화가 약세가 되면서 지금 환율이 다시 한번 워낙 강세 기조 좀 더 넘어간 듯 했지만 여기에서 오늘 금리 인하를 선택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더 우리나라도 워낙 약세 기조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 금리 인하 결정은 타이밍적으로 상당히 좋은 타이밍입니다. 사실 제가 앞서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의 이 환율 자체가 워낙 약세로 가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얘기를 하냐. 결국에는 우리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국도, 일본도, 유럽도, 미국도 계속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뭐예요? 결국 금리 인하를 해서 환율을 조절해서 수출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일본이 미쳤다고 75엔에서 자기의 나라 돈을 찍어 양적 완화 그리고 초저금리를 유지해가면서 130엔까지 찍었겠습니까? 지금 110엔이죠. 왜 그렇게 찍었을까요? 결국에는 본인 나라 엔화에 대한 가치를 낮춰가지고 수출에 좀 더 유리한 국면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른 기대감으로 일본 증시가 엄청나게 올랐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왜 유지가 안 되냐? 오른 만큼에 대한 수출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수출이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기대감은 현재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 가지고 왜 이번 이 10월 달에 금리 인하가 중요하냐. 자, 10월 달, 11월, 12월, 3개월 지났다. 그죠? 다음에 1, 2, 3. 자, 그럼 6개월 정도 지나는 시점, 그때까지 1분기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런 분위기가 이어졌을 때 우리나라의 내년 1분기의 수출 지표가 상당 부분 더욱더 개선될 여지가 높아진다는 거죠. 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는 환율에 엄청나게 민감합니다. 엄청나게 민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만약에 11월 29일까지 넘어갔다. 말이 11월 달이지 이건 12월로 봐야 돼요. 이때 만약 금리 인하를 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2월에 했어요. 그럼 최소 1, 2, 3 보내고 다음 4, 5, 6 2분기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2분기에 실적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우리나라는 2분기가 전통적으로 약합니다. 왜냐? 4분기와 1분기가 소비 랠리 그러니까 연말 랠리가 이어지는 시점이 거기에 대해서 소비주, 경기 민감주들이 가장 실적이 좋은 때예요. 근데 2분기와 3분기는 조금 낮죠. 상대적으로. 안 팔린다는 게 아니고 조금 낮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환율 효과에 대한 극대화를 내기 위해서는 지금 선택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번에 정부에 선택했다는 것은 상당히 베스트 초이스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수가 빠질까요? 그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오히려 빠지면 고맙습니다 하고 더 살 수 있는 상황이 왔어요. 그 정도로 이번에 이 환율적인 결정은 시장에 대해서 포트가 지금부터는 수출주로 재편되는 과정이다. 상당히 단단해질 수 있다.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환율에게 좀 길었네요. 자, 이번 그 코스피가 오늘 0.7% 정도 상승했고, 코스닥도 0.8% 정도 상승했습니다. 자, 시장 특징을 조금 봐야 됩니다. 시장 특징. 자, 미국 증시를 다시 신고가 갈 수 있을까? 자, 정말 이 언론이라는 형태가 정말 뻔뻔하게 그지 없습니다, 사실. 또 어제까지 뭐라고 했어요? 아유, 미국이 추가적인 추가적인 뭐라고 했습니까? 추가적인,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일정을 못 잡았다. 상당히 부정적인 거죠. 그렇게 이제 보도를 했다는 거. 오늘도 웃긴 것이 금리 인하, 역대 최저 금리. 그거를 부정적으로 왜 그 역대 최저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까요? 자, 제가 그 오늘 화면에 이거 들고 가려고 하다 까먹었는데 아니 금리를 움직인 폭을 뭐라고. 금리를 인하한 거 물론 인하했는 건데 움직인 폭을 보라고요. 아니 이때는 5%에서 2%까지 단기간에 이렇게 뺐단 말이에요. 지금 8월 달부터 이때 2월 달까지 올릴 때는 또 2월 달부터 시작해서 2011년 6월 달까지 이거 얼마 올랐어요? 단기간에 또 1% 이상을 올렸어요.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 때도 있는데 지금 이 폭이 뭐가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한번 하고 한번 더 했잖아 그냥. 그 이때도 똑같아요. 2016년도 그때 금리와 지금 똑같아요. 근데 왜 역대 최저 왜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냐 이 말이죠. 이거는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시장 자체가 언론에서 또다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얘기죠. 제 말은 이때도 있었잖아요. 그 이때는 뽕이야?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는 중립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대한 이슈도 어제 그만큼 또 부정적으로 외국 언론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나왔지만 결국 미국 증시 어떻게 움직였어요? 제가 뭐라 했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일단은 해결된 거기 때문에 갈 수 있다. 결국 오늘 또 가버리잖아요. 올라버려. 여기까지 한번 찍는다니까요. 여기까지는. 이제 여기를 찍고 난 다음에 추가로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밑에서 왜 우리한테 왜 그런 거짓된 부분으로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를 현혹시키냐 이거죠. 왜 개인 투자자들이 봉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계속 그런 거를 진실적 우리가 이제 중립적인 시각에 생각을 못하게끔 만드냐 이 말인 거예요. 결국 미국 증시 올라버리고 미국 증시 오르니까 우리나라 증시 같이 오르죠. 오늘. 그 일본이 봐요. 일본 또 올라버리잖아요. 그럼 뭐냐 그게. 미중 무역 협상 자체 글로벌적인 불확실성 자체가 지금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런 제한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일본 증시도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 또 한 가지 실적이 또 한 게 돼 있죠. 바로 실적 얘기 났다. 실적 얘기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미국 애들 특성이 항상 뭐 실적 발표 전에 가이던스를 조금 낮춥니다. 낮춰요. 그리고 발표를 하면서 가이던스에 부합했다 또는 가이던스보다 상회했다고 하면서 좀 더 기대감을 좀 더 높이면 주가를 올려갑니다. 그런 스타일이에요. 지금도 여기 나오는 게 뭐예요? 작년보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5.6%인가? 좀 더 낮게 실적이 발표될 확률이 높다. 근데 이번에 오늘 지금 JP모건입니까? 실적 발표한 게 어땠어요?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 이제 실적 시즌에 본격적으로 진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자체를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원래 알코어 실적을 발표하면서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데.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그에 따른 시장 방향. 일단은 우리가 꾸준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금리가 인하됐을 때 요거는 언제 걸 보느냐면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금리라는 부분, 요 부분 자체를 이제 환율 상대 비교 차트로 보시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위에 있는 거는 뭐냐면 위쪽에 있는 거는 약세라는 얘기고요. 상대적으로 밑에 있는 거는 강세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엔화와 원화를 봤을 때 원화는 빨강색이고요. 엔화는 파랑색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원화 약세 기조가 일본의 엔화에 대비해서 약하게. 왜냐? 일본과 왜 비교를 하느냐? 왜 비교를 합니까? 일본과 우리나라는 산업구조가 똑같다 했죠. 그럼 글로벌적인 경쟁력이 환율이 약세가 되면 더욱더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뭡니까? 원화 약세 기조를 유지를 했던 구간입니다. 원화가. 요 구간에 오른 종목군들이 이번에 또다시 한 번 더 잘 오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게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3년도까지인데, 이때 수출주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뭐 자동차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일본과 경쟁력이 경쟁하고 있는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상당히 좋았고,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지금 계속적으로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함으로써 이것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왔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초입니다. 초이. 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시장을. 금리가 지금 인하를 한 번 더 결정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음식료나 또는 내수 이런 쪽을 보기보다는 수출주 위주로 포트를 재편할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것이 기관은 이미 그 작업을 제가 볼 때는 하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포트가 재편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우리 이 유튜브를 제 유튜브 이상루 빨간 주식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미리 준비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는 음식료 그쪽이 조금 지금 시장이 좀 소외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음식료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면 CJ제일제당이다. 아니 뭐 대상이라 합시다. 그러면 뭐를 수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옥수수의 전분을 수입을 해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전분에 대한 가격은 수입 단가 자체가 상당히 높아지겠죠. 왜 높아집니까? 상대적으로 원하는 약세 기조니까 수입 단가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럼 사료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죠. 사료 관련주들도 오늘 시장에서도 반등이 크게 안 나타나는 것 중에 한 개가 결국에는 뭐랄까요 이제 사료를 만드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콩이랑 뭡니까 옥수수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 자체를 수입을 해오잖아요. 수입 단가는 그대로인데 우리 원화가 약세가 되니까 수입 단가 비싸지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라서 마진 자체가 줄어든다. 마진이 결국 영업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판단을 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돼지일병이 오늘도 다시 종목군들이 들썩들썩거렸는데 그런 부분 자체보다는 사료 관련주보다는 다른 여타의 백신이라든지 닭고기라든지 이런 대체 관련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가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금리 그리고 환율 이 두 가지 키워드는 기억을 꼭 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돼지열병인데요. 돼지열병. 아, 이게 정말 커지면 안 되거든요. 커지면 안 됩니다. 커지면 안 되는데 지금 의심 신고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지금도 또 연천에서 의심 신고가 또 들어왔고 계속 이제 지금 경기도 쪽에서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것이 전에 강원대도 한번 의심 신고 들어왔었고 만약에 이것이 충청도까지 내려간다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충청도가 농가가 제일 많다고 하던가요? 결국 그때가 내려가면 이제 밑에 남부지방까지 제 고향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현재는 이 부분이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니다. 이것이
돼지열병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갑작스럽게 이게 생긴 게 아닙니다. 이게 중국이 작년부터도 이 돼지열병에 대한 얘기 계속 나왔어요, 사실. 예. 기억나실 거예요. 작년에 제가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올해도 아직까지 중국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원래는 2000년도, 2005년도에는 어디에 있었느냐? 유럽에 닥쳤어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이쪽에 동유럽 국가들 싹 다 벨기에, 독일까지 싹 다 그 돼지들 살처분하고 엄청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방역이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개가 이 돼지열병에 대해서 왜 걸리는지를 일단 모릅니다. 그러니까 왜 전염이 되는지를 지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뭔가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 부분 자체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는데 지금 백신 자체도 없잖아요. 왜 전염이 되는지를 몰라요. 전염 통로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인체에 무해하다고 합니다. 그거 말고는 알려진 방법이 없어요. 근데 돼지를 살처분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뉴스에도 지금 나오는 게 뭡니까? 폐사된, 살처분된 돼지 몸 안에서도, 돼지 열병이 발견되었다. 이런 뉴스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것들을 한번, 상당히 이슈가 좀 장기화될 확률이 높다. 사실 상당히 안타깝죠, 사실. 우리가 이제 돼지고기는 그러면 왜 안 오릅니까? 그런데 제가 요 유튜브를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는 분 기억나실 겁니다. 뭐라 했습니까? 돼지고기는 결국에는 돼지고기에 대해서 지금 돼지 얘기 나오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예를 들어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돼지고기를 먹나요? 많이 먹나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수요가 줄어버립니다. 우리가 조리독감 막 하고 있는데 거기서 조리독감 끓여 먹으면 괜찮다 해서 우리가 조리독감 그때 막 닭 그냥 막 마구잡이 끓여 먹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조금 가지고 좀 더 대체적인 부분 자체를 찾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돼지열병이 발생했는데 인체에 무해하다고 얘기하지만 가격은 지금 떨어져요. 돼지고기 관련주가. 삼겹살 뭐 2,300, 2,400원 지금 1,600까지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결국에는 이 돼지열병 관련해서는 키워드 3개 정도 드러날 수 있게 첫 번째 뭡니까? 장기화나 장기화. 쉽게 안 되니까 장기화된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겠어요? 두 번째는 대체 고기. 대체를 할 수 있는 고기가 생긴다. 세 번째는 전국적. 그러니까 지금 의심 신고가 경기도 또는 강원도 쪽에 집중되는데 전국적이 돼버리면 그때는 상당히 힘들다. 이 세 가지 키워드는 좀 기억을 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럼 오늘도 이런 관련주가 지금 오늘 시장에서 반등이 좀 나왔는데 자 마니커 뭐 이런 것들이 결국 보세요. 주가 반등 기상기에 나왔던 그런 자리까지 내려오니까 반등이 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자리가 지금 지지가 될 수 있는 자리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익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하단 자체가 조금 더 빠지고 올라가는 것 뿐이지 하단은 밟았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이게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빠지는 것은 좀 그림이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뭐 동호 팜토 테이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자, 주가 반등 계산기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있으면 이런 자리로 하는 게 낫겠죠. 4,940원 자 그러면 4,940원 3,170원
그러면 3,850원. 자, 요 자리죠. 요 자리고, 그 위에 자리가 4,270원이죠. 자, 여기 표시 내놓고. 자, 어때요? 딱 걸리고 맞죠? 걸리고 난 다음에 빠지고, 또 다시 걸리고 갭으로 딱 뛰었죠. 갭으로. 자, 위에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선이 없으면, 이 선이 없으면 지지가 왜 나오는지 모르죠. 근데 이 선이 있기 때문에 지지가, 아, 여기 지지 나오는구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삼성 출판사 이런 것들도 여기서 지지가 나올 때 어떻게 움직였어요? 여기서 오랫동안 이렇게 지지를 움직이면서 갔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하단에 대해서 이 자리가 계산이 도출됐던 거였죠. 예, 똑같은 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동업함도 테이블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한번 걸릴 수 있는 자리. 여기에서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닷코이 관련주는 좀 더 눈여겨보자. 백신과 마찬가지고요. 조금 지금은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돼지 열병이 쉽게 꺼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네 번째 이제 헬릭스 미스 필룩스 125일선인데 요 두 가지 차트가 상당히 유사한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알려드리면, 일단은 헬릭스 미스부터 같이 볼게요. 우리 이 헬릭스 미스 오늘 14% 빠졌는데 앞에서 갭 상승이 들어오면서 상한가 한방 그 두 번째 올라갈 때 얘기가 나왔던 게 뭐였습니까? 이때 두 군데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이 바로 자체 임상. 자체 임상 얘기가 나왔어요. 미국 FDA의 공식적인 부분은 아니나 우리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됐다. 이 말을. 자, 그리고 요번에 필룩스. 자, 주가 반등 계산기에 나왔던 종목이에요. 이 필룩스 같은 경우에 뉴스가 나왔던 게 뭐였습니까? 필룩스 같은 경우에 결국 임상을 개시했다. 개시한다. 얘기예요. 개시를 신청했다. 결국 둘 다 임상에 대해서 시작을 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자, 주가를 한번 같이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 125일선, 우리가 이 125일선이 뭡니까? 결국 한 달에 그래프가 봉이 한 개죠. 그럼 125일선은 10년입니다. 10년. 그 10년에 대한 이평선이라는 얘기는 10년 동안 종가에 대해서 평균적인 가격이 여기에 형성되어 있다는 그 자리를 살짝 무너뜨리죠. 살짝 무너뜨리고 그 다음 봉에서 거래를 팍 키우면서 주가가 쫙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 하단에 있던 3,430원 대비 이 자리까지 7,000원대까지는 여기 며칠만 지금 두 배가 났어요. 두 배. 어마어마하죠. 단기간에 두 배가 올랐습니다. 자, 지금 헬릭스 미스도 볼게요. 자, 헬릭스 미스 같은 경우에도, 자, 어때요? 여기서 한번 125일선을 깨고 내려오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거래량이 더욱더 커지면서 여기까지 기술적 반등이 팍 올라오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64,000원을 찍고 그 다음 12만원까지 116,000원까지 약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90% 올랐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뭐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익실현 물량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기 이렇게 닫혀버리거든요. 이런 작은 박스를 이룰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 필룩스 같은 경우에도 전에 거래가 상당 부분 나타났기 때문에, 자, 이 자리를 기점으로 상당한, 뭐랄까요, 저항 국면이 연출될 수 있다. 이걸 한 번만에 뚫고 계속 올라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125일선 생소하시는 분들도 많이들 계실 텐데, 요런 자리를,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에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이런 것들도 이런 자리 돌파하면서 강하게 시세가 붙는 거고요. 이런 뭐 또 없나요? 125일선까지 나오는 종목이. 이런 것도 보면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 125일선이 지지가 되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꼭 체크를 해서 보자.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5G가 실적은 먼저 안다. 오늘 5G 관련주들이 반등 나왔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오버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이 5G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반등 나온 것은 결국에는 순환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5G 서비스가 계속적으로 확장되어 있는 곳에서 결국 실적 자체도 꾸준하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날 것이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도 우리 5G 죽지 않았다. 여전히 통신장비, 그리고 워낙 약세 기조로 접어들었을 때 이런 5G 관련도 통신장비 업체들도 워낙 약세 기조였을 때 좀 더 수익이 더욱더 나타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나 또는 이제 우리가 전에 셋톱박스 업체들이 원래 워낙 약세 기조 나타나서 수혜를 받는 종목군이죠. 그런 것들 기억을 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주도 좀 준비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대덕전자. 자, 대덕전자가 이 11,500원까지 11,600원까지 한번 뽑아내야 되는데 이 자리를 못 뽑아내고 지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시세가 다시 좀 붙어있다고 봅니다. 내일쯤 다시 한번 더 들어주지 않을까 그래 보고, 이런 거는 지금 실적이 긍정적일 확률이 높아요. 그런 부분. 자, 두 번째는 위닉스. 위닉스도 오늘 장중에 7%가 올랐는데요. 예, 뭐 요게 요 시세를 지금 붙여서 가는 거죠. 시세를. 그래서 지금 백색가전이 첫 번째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업체들이 결혼 시즌에 또 반등이 또 가파르게 올라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 시동가전, 요즘은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게 뭐 합니까? 이제 건조기, 뭐, 그죠? 공기청정기 꼭 있어야 되고. 뭐 많잖아요. 요즘은 스타일러도 갖추는 사람들 많고. 우리 집도 다 있어요. 우리는 애를 많이 키우다 보니까. 쟤도 식기세척기 있고 해야 되고. 그죠? 뭐 세탁기 기본이고요. 청소기 있고. 청소기만 있으면 되나? 또 로봇 청소기 또 얘기하고. 별거 다 많죠, 요새. 여기 우리 주부님들 뭐 이런 거 다 갖추고 있으면 좀 더 편하다 하는데, 뭐 집안 살림에 그러면 것도 어렵죠, 근데 사실. 그래서 이런 편의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이런 이제 백색 가전 업체들이 최근에 주가 주위가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옵틱스. 필옵틱스는 이제 국산화 장비 관련 업체죠. 오늘 윗꼬리가 길게 달렸는데, 이게 항상 요 위치되면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것 같아요. 지금 오히려 지지를 밟을 수 있는, 하단에 대한 지지가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윗꼬리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추세를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동호팜토 테이블.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가금류 중에서 그래도 가장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은 것이 이거라고 판단해요. 동호팜토 테이블. 그래서 이런 기업도 같이 보자. 우리가 이제 가축은 뭐예요? 이제 돼지, 닭, 돼지, 소,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가금, 그 다음에 이건 조류잖아요. 집에서 키우는 조류. 이런 것들은 오리, 닭, 뭐 이래야 되는데, 이쪽이 지금 가축이 지금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 우리 닭 이런 닭고기 관련주들이 좀 더 반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요거 끝나고 또 공개 방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빠르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기 지금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신청하셔서 저하고 함께 한번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도 많이 엄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